아, 그럼 속국이라는 거냐? 속국이라는 단어가요. 유교 국가 조선이 시작됐어요. 유교가 뭐예요, 여러분들? 유교는요, 네 주제를 알고 그 주제에 맞게 노력하고 본분을 다하고 도리를 다하란 얘기예요. 뭐를 위해서? 인, 예를 위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은 수많은 백성들과 국민들이 매너를 안 지키고 예의를 안 지키고 당연한 순리와 이런 것들을 안 지켜서 전쟁이 터지는 거다. 그래서 본인들이 왕에게 함부로 쿠데타로 일으키면 안 되고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게 유교예요. 얼마나 좋겠어. 내가 헤쳐먹어야 되고 신진사대부고 왕이고 양반인데 백성들한테 니네는 당연히 하층민이고 니네는 당연히 일반 서민이고 일반 양민이고 농사나 처짓고 니네는 당연히 노비고 나는 양반이고 개꿀이지. 왕이랑 양반들 입장에서 이렇게 개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조선은 당연히 대국에게 머가리를 숙이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오, 근데 진짜 저 말대로 작은 나라가 대국에게 머가리를 숙이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진짜로 명나라든 청나라든 구지구태여 쳐들어오진 않았거든요. 팩트긴 한 겁니다. 그게 신하들이 전하라고 해야 되고 중국 황제한테는 황제 폐하라고 해. 항상 신하나 왕 보면은 대가리 숙이고서 그러는 게 당연하고 신분 계급도 당연하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점점 이제 이거를 국제정치적인 감각으로, 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신리를 위해서 우리가 명나라랑 맞다이 까면은 대가리 저 터지니까 우리는 싸우면 안 되니까 대가리를 숙이자, 이런 국제정치적인 감각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유교대로 시작을 한 거예요. 레알로. 이게 국제정치적인 감각으로 실리적으로 조선이 한 거다라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실제로 싸우면 좋댔을 거니까 실리적으로 한 거지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지, 실제로 그 양반들이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가 성립되느냐를 뜯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유교를 믿었어. 조선의 양반들이라든가 유교를 공부한 양반들이 진짜로 그 유교를 신봉한 것도 있어요. 지가 헤쳐먹을 것도 생각했지만 유교대로라면 큰형 아버지가 계시면 아래 것들은 윗사람들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존심 상해할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도리에. 그러니까 조선이 명나라랑 같이 조공책봉 관계를 하는 거는 무슨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해야만 했던 사람들 지가 헤쳐먹기 위해서 당연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나 당연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선 건국할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헤쳐먹으려면 유교를 좀 팔아먹어야겠다 이런 아주 야가 빠진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초기에 있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게 후대에 가면서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이 지나면 그냥 당연한 게 된 겁니다. 지가 해쳐먹으려고 유교 팔아먹은 거를 후대에 알리겠어요? 얘들아, 내가 해쳐먹으려고 빨아먹은 유교 좋은 거야? 이래서 좋은 거고 저래서 좋은 거고 요래서 좋은 거야. 후대의 제자들아, 이래서 좋은 거고 요래서 좋은 거고 저래서 좋은 거야. 알겠지? 후대의 애들아,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대, 저래서 좋다고 하셨었어? 이지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적으로 뿌리 깊게 조선만의 유교 사상으로 박히고 아예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국가 전반에 잡혀버린 겁니다. 유교와 관련된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존댓말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박혀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딴 생각이나 새로운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이렇게 500년 이상 흘러간 겁니다. 유교대로 이러면서 500년이 흘러갔는데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바깥세상에 대한 생각 자체가 생기겠어요? 조선이 건국될 때부터 고종과 흥선대원군 같은 시대는, 일제강점기 같은 시대는 예견되어 있던 겁니다. 조선 말까지 세상이 바뀌는지 모르고 유교대로 명나라한테 있다가 청나라로 갈아탄 거 빼고는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다 잘 되겠지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나는 당시 일본이 없고 다른 수많은 다른 나라가 있었더라도 우리나라엔 강점기가 왔을 겁니다. 저 장담하는데 진짜로. 솔직히 일본이 일제강점기 오기 한 100년도 안 됐을 때 전만 해도 걔네도 등신나라였어요. 근데 페리지에도 빨리 만나가지고 일본이 바뀐 거예요. 이러한 내용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관계일 뿐이고 조공책봉은 조공 외교일 뿐이고 우리는 자주국이었고 독립국이었고 아무런 흠결이 없다, 그렇게 본인이 구라를 치는 거에 대해서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그거. 그래서 청나라가 튀어나왔는데도 영화 남한산성처럼 사리분별을 못하고 머가리를 3번 9번 박았던 겁니다.
근데요, 청나라가 갑툭튀할 정도 되면요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조선에 명나라랑 사대의 외교를 얘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실리적으로 아 명나라한테 붙어야 내가 계속 해먹을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었겠는데, 저때쯤 되면은 조선의 내부의 수많은 관리들이 선대에서 지들이 해먹으려고 남겨놨던 그 유교 사상 그대로 세뇌를 받아가지고 당연히 진짜 명나라랑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믿었어요. 조선시대 역사 얘기를 제가 오늘 좀 중국사 얘기를 하다가 잠시 이제 드렸어요. 근데 한국사를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냐.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 환경인 것 뿐인데,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 관계라는 말을 거의 뭐 대단한 말이냐, 거의 무적 최강 쉴드 마냥 쓰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인터넷 보다 보면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관계, 조공책봉, 이 말을 달고 살면서 지들이 이 말을 누가 맨 처음에 말한지는 몰라요. 또 미국 현대 중국 정치 역사학의 아버지 하버드대 존 페어뱅크 교수가 처음 말했었습니다. 미국이요,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국 정치학, 중국 역사학, 중국학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존 페어뱅크 하버드대 교수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동아시아학, 중국 정치학, 중국 역사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중국학의 선구자고 시작이에요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처음에 1930년대에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관계라는 말을 자신의 논문에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동아시아는 참 특이하다. 유럽이나 서양이나 이러한 어떤 특정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먹고 먹히는 과정에서 서로 박살내고 조지고 말살시키고 개박살내기 바쁜데, 동아시아는 중국 대륙의 중원을 먹은 나라가 제후 비슷한 것들로 주변국의 왕들을 정하더니 자기들이 쳐들어가진 않고 또 내버려 둔다. 종속관계이긴 한데 내버려 둔다. 요 얘기입니다. 서구의 수많은 문명과 역사에선 보기 힘들었던 아주 특수한 관계가 있었던 종속관계였단 얘기예요. 이러한 내용을 한국만의 시각으로 해석하기를 자주권이 있었고 자주국이었고 독립국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저는 근데 사실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존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제가 자주적이었고 조선이 문화도 살아있었고 중국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도 막을 수 있는 나라였고 중국이랑 아예 쌩까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어떤 자주국이었다라는 말을 저는 존중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중국이 대단한 나라고 중국을 위대한 나라로 내가 칭송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없었던 걸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관계를 얘기할 때 중국 대륙 국가로부터 우리가 자주적인 문화가 있었고 왕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절대 달라질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조선은 중국이랑 맞다이를 깔 수 없었단 얘기고요, 조선은 중국에게 조공을 바쳤었다는 거고요, 책봉을 받았었다는 거고, 자주적이었고 문화가 살아있었고 왕도 있었지만 중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앞뒤 맥락 싹 다 썰어버리고 조선은 자주적이었다 끝! 자주적이긴 했지. 문화적으로 자주적이었고 명나라 청나라가 조선의 문화나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지지 않게끔 그냥 내버려 두긴 했죠. 근데 굳이 구태여 왜 명나라와 청나라가 조선을 내버려 뒀는가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부실해요. 왜 내버려 뒀을까요? 마음만 먹고 쳐들어왔으면 개박살 냈을 텐데. 조공책봉 관계는 당시의 중국 국가들 명나라나 청나라 입장에서 황제가 주변 국가한테 인정받은 십인사구나를 보여주는 게 필요해서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안보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안보적으로 중국이 위협에 처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국가들은 언제든지 분열이 일어나고 언제든지 서로 싸우다가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오거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 대륙 국가가 엄청나게 크게 있었는데 거기서 또 수십 개로 쪼개졌다고 치자고요. 근데 거기서 한반도에 있던 나라도 개입을 한대. 그러면은 중국 대륙 국가에서 좋을 거 없죠, 그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조공책봉 관계와 그 나라의 국력에 제한을 걸어가지고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끔 막을 필요가 있었어요.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명청이랑 싸우고 개겨봤자 택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교대로, 순리대로, 도리대로 우리의 주제에 맞게끔 대국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해쳐먹으려던 신진사대부 출신의 유교 배운 애들도 우리가 해먹으려면 유교 계속 빨고 저 나라랑 전쟁 안 터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왕들도 자기들 왕이 유지하려면 함부로 개겨봤자 지들 모가지만 날아갔지. 굳이 개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이러한 중국 대륙 국가들의 상황과 조선의 상황이 딱 퍼즐처럼 끼워 맞춰지면서 조공책봉 관계가 나온 겁니다.
아 그럼 속국이라는 거냐? 속국이라는 단어가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오지게 유행하면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분위기 자체가 점점 식민지를 싹 다 없애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정말로 수많은 식민지들이 독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속국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 모든 국가들에겐 주권이 있다. 맞지? 정말 겁겁다고만 휘황찬란한 그 분위기 속에서 속국이란 단어가 사라집니다. 근데요 2021년까지도 속국이란 단어가 사라졌지 속국의 뜻에 합당한 상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속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정치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서로 종속되어 있는 관계를 종속관계라고 해요. 지금 2021년에 사라졌나요 저거? 제 생각엔 안 사라진 것 같은데 종속국과 속국이라는 단어를 이제 국제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사용을 안 할 뿐 종속성이라고 하는 성질은 제가 100세 시대라서 100살까지 살다 죽어도 안 사라질 겁니다. 종속성은 시대에 따라서 종속의 정도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지고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거를 자존심 들먹이면서 무조건 그딴 종속이란 건 이제 없다 우리는 자주국이다 속국은 아니다 이제 막 이러면서 소리 질러봤자 세상이 결코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엔 수많은 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종속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또 대놓고 유엔에 가면은 모든 국가가 발언권이 있어요. 발언권은 있어요. 안 들어주지만 다른 나라들이 세상이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이런 말하면 이제 여기서 또 저건 서양만의 시각이래. 도대체 동양의 시각은 뭐예요 그러면? 동양의 시각대로 보면 진짜로 빼박이에요. 중국식으로 가야 돼요 정말로. 동양에서 청나라 명나라 때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민주주의는 서양의 것인데 왜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왕정으로 가시죠. 천자의 국가 수호하면서 조공책봉 계속 하시죠 그러면. 다른 나라의 학문이나 시각을 다 무시하고 우리만의 시각대로 살자는 건데 자라나는 애들한테 무조건 지금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창조해내고 왜곡하고 만들어놓은 이상한 사상이나 정치병이나 이런 것만 주입을 하면서 살자는 거잖아요. 유학을 뭐하러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또 건국 초반에 정부에서도 민족주의랑 국뽕을 오지게 교육하면서 김일성이랑 싸우고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처음에 생겼던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다져야 됐고 국뽕을 오지게 팔아먹어야 됐던 그러한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021년인데 본인들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다고 해서 2021년에 지금 외국인들하고도 소통 잘해야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도 소통하고 융화되고 여러 가지 배워야 되는 애들한테 무조건 국뽕이랑 민족주의만 가르쳐라.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치학 교육이랑 정치학 개론의 책으로 되게 유명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정치학 교수 크리스찬 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한 분이냐면 정치학 교육은 학생들을 통속적인 터부시된 성역화된 구속과 지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최고의 비판력을 가진 독립적인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이거는요 정치학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이 이래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그럴 때마다 자꾸 국뽕이나 애국심이나 정치병이나 이런 거로만 채우면 세상 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진짜 인생이 불행해져요 점점. 주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사이가 틀어지고 나는 옳고 너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점점 망가져가요 진짜로. 애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 애들이 국뽕과 민족주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애들이 애국을 위해서? 반중 친미를 위해서? 토착왜구 박멸을 위해서? 토착왜구를 박멸하고 종북좌파를 척결하면 대한민국에 도대체 어떠한 사회가 오는데 도대체 그거를 위해서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일본이 망하거나 중국이 망하면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도 망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학생들한테 통속적이고 터부시되고 성역화된 지식이라면서 가르치고 세뇌시키는 교수님들과 어른들이 정말 많아요. 위에 선대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왔고 밑에 후대의 학자들 분들도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학생들은 교과서만 봐야 되니까 더더욱 그렇고. 오늘 간다요가 터부시되고 성역화된 것들 통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깨부시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 만약에 간다요는 역시 우리 편 반중치입니다. 간다요는 역시 우리 편 토착왜구 박멸을 위해서 뭐 앞장설 그런 사람 이러실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제가 어느 편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제가 당신의 편이 되기를 바라지도 마세요. 간다요는 오늘 있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린 겁니다. 이 조공책봉과 중화사상을 설명하려면 중국의 특정 시대만 얘기하면 안 되고 중국의 고대, 중세,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를 조금씩 다 얘기를 해야 해서 한나라부터
그때부터 중화사상과 조공책봉을 이제 잘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시작으로 오늘 이제 조선의 얘기까지 이제 역사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중국 역사를 한나라까지 했어요. 그죠? 중화사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던 한나라. 중국 한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변 국가들한테까지 조공책봉과 중화사상을 강요하고 활용하기 시작했다. 왜? 왜 그렇게 했어요? 흉노족을 조지러 가야 돼서 했던 겁니다. 그죠? 흉노족을 조지러 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단결이 안 되고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될까봐 중화사상과 조공책봉을 팔아먹기 시작했다. 한나라가 기원전 202부터 220년까지 갔다고 해요. 기원 후 이때쯤이면 한반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부여 그리고 위만조선. 요 시기에 중국 한나라가 흉노족 조지러 갈 때 그 시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삼국지의 시작을 알리는 황건적의 난이 시작됩니다. 아,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